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오늘장 키워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1.58% 코스피 상승 마감, 그리고 코스닥도 2.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환율이 이제 1186원, 79전을 가리키는 모습이었고,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세 가지 또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덱사메타손.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오늘 임상학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 자, 렘데시비르 외에는 효과가 없다. 한마디로 이제, 덱사메타손하고 렘데시비르 외에는 효과를 보기 힘들다. 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고버스. 인버스 주식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라는 제목인데요. 자, 일단은 뭐 최근에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시면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금 빠지다 보니까 이 고버스라든지 또는 인버스 관련해 가지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 또 투자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언론 보도가 좀 나오는 양상인데 좀 이따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자, 우선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첫 번째 이제 덱사메타손 그리고 렘데시비르 웬 효과 없다, 이게 무슨 뉴스냐, 뉴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 외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 효과를 인정할 만한 치료 방법은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 발표가 있었다. 자, 젊고 지병이 없는 코로나19 환자에는 항바이러스 치료가 불필요하다. 지금까지 해보니까 이걸 굳이 안 써도 되더라. 대신에 항바이러스 치료는 고령,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또는 지병이 있는 환자 위주로 시행이 돼야 된다고 공고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렘데시비르 관련주 그리고 덱사메타손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임이 좋았는데, 특히 이 덱사메타손 관련주가 상당 부분 올랐죠,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종목군들이 이제 원료의약품이라든지 또는 이제 제네릭 상품을 이제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큰 변화가 이제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종목군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본다면, 자, 일단 오늘 이제 대정화금이 오늘 장중에 이제 상한가를 가는 모습까지 나타났었는데, 요게 이제 어제 관심 종목이었죠. 추천주가 뭐 오늘 곧장 이제 급등을 하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달성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장 후반에 조금 빠지는 오늘 29%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고, 뭐 추가적인 변화 가능성이 있겠죠. 이 대정환 같은 경우에 이제 원료 의약품에 대한 납품이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주식수가 지금 710만 주 중에서 대주주 물량이 52%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물량이 약 300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된다고 판단했을 때 매집이 꽤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신일제약이 오늘 또 좋은 모습을 또 보였어요. 신일제약 같은 경우에도 신일 덱사메타손 정을 생산한다는 이유로 또 움직임이 좋았고, 뭐 경동제약, 그죠? 경동제약도 오늘 장 후반에 조금 윗꼬리가 길었는데, 자, 그리고 이제 대원제약, 그리고 뭐 신풍제약, 마찬가지로 그 다른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죠. 현재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안 오른 종목이 이제 대정화금이었기 때문에 이 대정화금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른 저타의 종목군들이 이제 많이 움직였죠. 그리고 이제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요한 위치까지 이제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주가에 대한 변화 자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덱사메타손 관련된 원료를 납품하는 기업으로 지금 이슈가 조금 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바이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제 덱사메타손 관련주가 대부분 다 나오는 부분인데, 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가적인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이제 하단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런 테마에 의해 가지고 주가에 대한 되돌림이 일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겠죠. 지금은 앞에서 움직였던 2019년도에 6월달에 올랐던 이 파동에서 이제 잔파동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닥을 좀 다졌다고 봐야 됩니다. 이 자리 밑으로 안 빠지기 때문에 주가를 또다시 한 번 더 변화된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는 양상이고, 지금 오늘 시장을 분석을 했을 때 뭐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요건이 좀 생겼다고 좀 볼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국내 확진자 수가 전일과 오늘까지 앞에가 이제 200대에서 머물렀다.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지 않았다. 다만 이제 이번 주까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전일 말씀드렸다시피 JP모건에서도 이번 주 말까지는 최고점을 찍을 확률이 있다. 좀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미국 내에서 환자 수가 최저치를 기록했다. 두 달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또 이슈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뭐 미국 장의 상승만큼 좋은 호재는 없죠. 그러면 미국 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 투자 심리가 상당부 이제 개선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 다만 우리가 추정컨대 지금 현재 시장이 호재 모멘텀이 상당히 뭐 많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주들이 함께 움직이는 비성적 시장이 좀 형성된다고 좀 봐야 됩니다. 유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시장 속에서 증시가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수급을 잠깐만 한번 소개를 해 드리면, 오늘 수급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는 들어왔었지만 우리가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51억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중형주, 그러니까 개별주에 대한 매매를 위주로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지수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부족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외국인들은 대형주를 매매를 하면서 일부 지수에 대한 상승도 노리지만 섹터군 자체가 어때요? 조금은 저가 권역에 빠져있던 저가 매수세 위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수에 대한 부담감을 함께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수는 지금은 빠져있던 종목군이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키 맞추기 형태로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일단 미국장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엄청난 하락이 나타나진 않을 것이다. 확진자 수가 늘더라도 그 부분을 조금 더 판단하시면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했던 것이 2200포인트에서 2270포인트 그 자리에 대한 변곡이 지금 나타난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자리는 쉽게 깨지진 않을 것이다. 일단은 이번 주에 대한 움직임은 반등 파동 내 올라오는 그런 양상, 그 개별주는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순환매가 조금 돌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도 이런 의약품 관련해 가지고 테마에 대한 순환매는 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많고 언론에 대한 보도량도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테마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순환매로 판단해 보자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버스. 자, 곱하기 인버스죠. 그리고 이제 인버스를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으셨어요. 주식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라고 적어놨는 것이 왜 그러냐면, 자, 이 뒤에 뉴스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위에 뉴스는 8월 20일자 뉴스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장 끝나고 뉴스죠. 코스피 지수가 뚝뚝 떨어지자 개미들 인버스에 뭉칫돈을 넣었다. 자, 그 밑에는 이제 추가 조정에 베팅한다. 개미들 인버스 대거 담는다. 오늘 25일. 그리고 지금 8월 20일. 그러면 지금 이 코스피 지수 뚝뚝 떨어지자 개미들 인버스에 뭉칫돈.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지수가 이제 빠지다 보니까,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에 20일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근데 저거를 이제 역산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오늘 시장에서 한번 같이 본다면, 자, 지수를 잠깐 볼게요. 그리고 20일입니다 자, 20일 날 주가가 이제 빠졌어요. 우리가 이 유튜브를 보고 계셨던 분들, 아, 여기가 이상록에 대한 저가 권역 자리까지 내려왔다,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붙이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걸 보지 아니한 분들 입장에서는, 야, 무너져. 이 선을 한번 지어볼게요. 여기 지우면 어떻게 돼요? 2270, 2200에 대한 지지 포인트를 지우면, 지수가 어때요? 아, 이 하락폭이 좀 크다.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겠다.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버스, 그리고 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인버스를 이제 태우는 거죠, 이제.
인버스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을 하면 수익이 나겠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또 보면 이제 반등이 딱 나와요. 곧장 이제 1.4% 반등 나와버립니다. 이러면 이제 손해가 접어들게 되죠. 오늘 또다시 또 반등 나옵니다. 또 손해가 좀 더 커지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딱 들어서면 손해가 더 커집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 예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가족분들하고도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여기에 이 코덱스 인버스 2 곱하기 요거를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코덱스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트. 제가 이제 저는 인버스를 안 하다 보니까. 아이고. 자, 좀 찾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코덱스 인버스. 자, 지금 요것도 지금 일주일 안에 주가 어때요? 여기서 20일이면 여기죠. 이제 올라탔다가 여기 이제 5,500원이라 시가 5,500원이면 지금 이제 손해. 근데 우리가 시가에 안 썼겠죠. 5,690원 손해. 3일 연속으로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 자, 코덱스 인버스 2 곱하기 있나요? 어떻게 찾아야 되냐? 코덱스 인버스. 네. 제가 인버스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딴 거는 우리가 제가 뭐 레버리지나 또는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지만 인버스는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의 요지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인버스라는 것은 주식에 대한 헤지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라는 것은 이제 오르면, 지수가 오르면 함께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인버스는 오히려 주식이 빠졌을 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신용잔고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2020년 2월달 신용잔고고 지금 현재 신용잔고예요. 신용잔고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늘면서 지수가 빠졌느냐? 안 빠졌다는 거죠. 안 빠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수가 올랐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많은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신용물량이 늘어났는데도 올랐어요. 원래 우리가 얘기할 때는 신용물량이 늘어나면 지수는 빠진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한마디로 능동적인 시장 참여자들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예전 같으면 이제 수동적이죠. 피동적인 부분에서 지금은 능동적인 시장에 참여하는 부분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을 쓰면 지수는 빠진다, 여기에 이런 원칙은 지금은 이제 타당하지 않은 원칙이에요. 그거는 공식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또 한 가지가 코로나 환자 수가 늘어나면 지수는 빠진다고 해요. 자, 코로나 환자 수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장이 신고가를 갖고 중국 시장도 신고가를 갖고 다른 여타의 나라들도 유럽 시장도 긍정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지금 코로나 안 걸리고 있는, 아니에요. 걸리고 있어요. 걸리고 있지만 올라가고 있어요. 왜? 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초등학교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고등학교, 고3 빼고는 다 온라인 학습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환자 수가 내일 당장 500명이 생겼다. 그럼 확 빠지겠느냐, 지수가.
그것도 아니에요. 왜 아닐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한 시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엄청나게 키운 시장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 키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라고 했고 그 대출에 대해서 자격 조건을 상당히 완화시켜줬어요. 물론 주식시장도 부양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을 주식 활성화 정책을 썼었죠. 하지만 이제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것을 양쪽을 다 열어놨을 때 오히려 자금들은 부동산 쪽에 상당 부분 몰립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위 얘기하는 영혼을 끌어다가 집을 사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어요. 집을 사는 거가 죄인 마냥 또는 다가구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세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주식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일부 자금이 반드시 주식시장에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와 우리가 예전에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했던 그때 있던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성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는 하는 사람만 하는 시장이고 지금은 안 하던 사람도 시장에 신규로 참여하는 시장이에요. 한마디로 주린이들이 정말 많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달라졌죠. 성격이 달라졌죠. 능동적인 시장 참여자들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하던 사람 또는 선택 조건에 해서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자기가 선택해서 하던 사람이 있었다면 요즘은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의 개인 투자 성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국내 증시만 이런 식으로 빠진다 과연 가능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3월달 우리가 올해 3월달 같은 경우에도 자 지금 1440포인트까지 빠졌는데 이렇게 빠졌던 적이 13년 전 발굴은 없었어요. 우리가 2008년도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이렇게 큰 하락폭이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자, 이때가 보면 2060포인트에서 자, 89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약 1100포인트가 빠졌고 요번에 마찬가지 26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까지 약 1200포인트 빠졌어요. 이게 13년 만에 왔던 거. 2008년도 다음에 2020년도 터졌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글로벌 증시는 다 올라가고 있는데 국내 증시만 여기서 빠진다. 말이 안 되죠. 일부 빠질 수 있겠지. 내일 환자 수 500명, 600명 되면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이 인버스로 또는 곧버스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로 하락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수에 반하는 부분이거든요. 현재는 주식을 하는 시장입니다. 뭔가에 대한 이유를 갖다 붙여서라도 올려내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조정이라는 것은 기회로 봐야 되는 시장이에요. 시장 자체를 나쁘게 보지 말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처음 주식을 시작하면 오늘 우리 가족분들한테 얘기를 했던 것이 처음 여러분들이 주식을 시작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합니까? 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제2의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찾아야지. 이 종목이 커서 엄청나게 유명해지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어. 이 종목이, 이 기업이 크면 내 자산도 불어날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시장이 망하면 좋겠다. 왜? 인버스를 샀으니까. 꽃버스를 샀으니까. 내가 수익 나기 위해서는 남들이 다 망해야 되고 시장이 망해야지만 나는 수익이 납니다.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망해야 된다. 내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500명 이상 죽어야 된다. 또는 500명 확진자가 나타나야 된다. 막 사람들이 막 더 싸돌아당겨 가지고 코로나 걸리기를 막 바랍니다. 이제. 그 상당히 잘못된 생각인 거죠. 상당히 이미 본인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난주까지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하락을 할 것 같으니까 어떤 얘기를 했어요? 전문가들도 넌 할 것 없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인버스 사야 된다, 고버스 사야 된다, 시장이 하락할 때 하락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채팅창에서 글을 올리던 사람들이 요번 주 오늘 되니까 아무도 없어서 다 사라졌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말 안 하고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막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오늘 내려갈 것 같으니까 막 신났죠. 더 빠진다. 더 빠진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2018년도 9월 달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약 이제 좀 있으면 2년이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이번 연도 같은 경우 3월 달에 주가가 한번 크게 빠졌잖아요. 그때 1700포인트 갔을 때 1200포인트 간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도 이제 바닥 다 왔고 넘어간다 올라간다 얘기했어요. 근데 1400포인트 빠졌을 때 그때 되니까 하는 얘기가 800포인트 간다 했어요. 어떤 분들 500포인트 간다 했어요. 그러면서 다들 막 고사지는 거죠. 더 빠진다, 시장 망했다, 이대로 이제 죽는다, 깔아앉는다, 막 이런 부정적인 얘기도 하고, 인버스를 엄청나게 삽니다. 곧버스를 막 사요. 근데 결국에는 결론은 지금 6개월이 지난, 5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승리자인가 아니면 우리가 승리자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분들은 패배자입니다. 그분은 패배자예요. 오히려 시장에서 3월 19일 이후에는 인버스는 한 번도 인기를 얻지 못했어요. 심지어 지난달에 가입했던 분들도 이번 달에 시장이 요 며칠 한 3-4일 빠져버리니까 시장이 이제 맛이 간다 그러고 이제 티보다 인버스를 막 사기잖아. 주식도 모르시는 분들이. 자, 그렇게 시장을 대응하면 안 되죠. 시장은 조정은 반드시 있어요. 조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고, 시장은 항상 이제 조정과 상승, 하락과 상승을 되풀이하는 것이 시장입니다. 절대로 이제 시장의 초심을 잃으시면 안 돼요. 처음에 생각을 할 때, 시장에 들어올 때는 주가가 올라가야지 나의 자산도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그 초심을 끝까지 잊지 마시고, 지금 시장은 바뀌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기회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시장을 한번 대응해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이 보셨고요. 팟빵에서 음성으로만 하는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팟빵의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또 여기에 대한 영상을 또 음성으로만 또 볼 수 있으니까요. 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군 소개해 드릴 텐데, 뭐 전에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대정하금이 상한까지 달성되는 모습이 나타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축하드리고. 자, 그리고 오늘 종목은 자, 에스텍파마하고 선인바이오, 그리고 한독을 말씀을 드릴 텐데, 자, 한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제넨바이오, 제넨바이오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제넨바이오에 대한 우리가 자, 대주주가 이제 제넥신입니다. 근데 이 제넥신에 대한 대주주가 또 우리가 한독이죠. 근데 이 제넥신이라는 업체는 지금 현재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고,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생산 위탁 생산 시설을 보유한 기업이 이제 바이넥스라는 또 기업이 있어요. 다들 이제 엮여 있는 제넥신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러면 이 제넥신에 대한 주가도 여기서 이제 끝나기는 좀 힘들다고, 뭐 더 올라간다고 판단하는데, 이 제넥신은 이제 가격적으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죠. 부담이 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독에 대한 부분은, 한독은 다시 한번 여기에서 물량을 일부 소화를 했고 다시 한번 더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에스텍파마 말씀드리겠는데,
SD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MO 관련, 그 최근에 이제 바이넥스나 ST팜이라든지 원료의약품 관련된 또는 제네릭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에스텍파마도 주가가 한번 바뀔 수 있는 위치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자, 이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에도 제네릭을 또 복제약을 또 만든 업체들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화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린바이오인데, 서린바이오는 저번에도 이제 한 세 번 정도 했죠.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 아직도 이제 여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번 주는 좀 더 한번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미 돌파가 됐고 주가에 대한 움직임, 그래서 요 기업이 이제 서린바이오가 시약 관련된 부분을 이제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약 관련 업체들이 대정화건 같은 기업들이 또 주가가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요 기업이 혈장치료제 관련해서 또 관련이 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또 대기오염 저감장치를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린뉴딜에 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장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큰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군들을 선정을 할 때 뭐 곧장 또 급등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많습니다. 꾸준하게 오늘도 상한가 같은 종목군 중에 뭐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6월 11일 날 이것도 이제 우리 가족분들한테 추천이 나갔던 종목이고요. 그 이후로 주가 꾸준하게 상승해서 오늘 뭐 7,940원까지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이었고, 자, 마찬가지로 요거 실제 문자 내용입니다. 바이넥스라는 게 6월 3일 날 또 소개했던 기업이 자 12,250원부터 28,750원 오늘 상한가 달성될 때까지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자, 우리가 항상 이제 급등한 종목보다는 급등할 수 있는 재료를 선점한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7월달 매매 내역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8월달도 지금 약 25일 정도 지나고 있는데 8월달도 물론 8월달에도 손절한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희가 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8월달이 이제 마감이 되면 7월 20일부터 또 31일까지도 좋은 모습 좀 보였어요. 그만큼 추가적인 또 8월 달에도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함께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인데요. 화요일 밤 10시에는 한국경제TV 방송 출연하고 있습니다. 방송도 많이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와우넷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또 할인된 내용 그리고 할인된 이벤트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